네, 안녕하세요. 달리는 거북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퇴근 브이로그를 제가 이렇게 또 컨셉을 잡아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퇴근길에 이제 차량을 이렇게 커튼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의자 정리까지 이렇게 제가 좀 미리 해놨는데 뭐 좌우지간 이렇게 내일은 이 차가 봉기사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차량 정리 정도는 거의 제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받았던 승차권까지 해서 수익 관리팀에 제가 이제 전해주면은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 어제 하고 오늘 그 승차권을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.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내일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쵸, 스케줄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거는 아니고요. 내일 이제 봉기사님이 오실 차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바로 가시라고 스캔 일거지를 차에다가 놔두고 가는 그런 화면입니다. 지금 시간이 제가 이제 터미널을 9시 반 정도 했는데 좀 이것저것 단둘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자, 여기는 그 중앙고속 정비고입니다. 중앙고속 정비고. 중앙고속 정비고가 저희 금호 정비고 옆에 버퍼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집에를 이제 가는데 이틀 만에 지금 집에를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고요.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버스가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이제 대부분 끝나신 분 기사님들이시고 또 이제 심야 운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심야 시간대가 이제 뭐 목포 같은데 이따 집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뭐야? 아빠다.
잠았구만. 홍혜야, 잠았지? 이렇게 꽁이가 저를 보면 배를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배를 까요, 이렇게. 꽁이 손! 손 주세요, 손! 옳지. 오늘 밥 먹었어? 먹었어, 안 먹었어? 무엇에 쓰는 물건이다냐? 라고 보고 있구만. 이 오늘 지향 폈어 안 폈어? 홍이야, 아빠 운동한 지향을 폈어 안 폈어? 이것이 나 눈치를 겁나 보면서도 저를 제일 많이 잘 따라요, 걔가. 생후 두 달 때 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 젖도라 거짐 뛰자마자 데리고 와서 짠해갖고 내일 이제 제가 쉬니까 산책을 좀 데리고 나가랍니다. 꽁이야, 아빠 밥 먹어서 갔다. 옷 갈아입고. 아빠 본 게 반갑지? 근데 이렇게 반갑게 하는 것이 잠깐이에요, 잠깐. 네. 저 오늘 제가 소주에다가 먹을 안주가 앞전에 제가 그 닭볶음탕을 할 때 삶은 막창을 이렇게 포장해서 팔더라고요. 식당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데 오늘 이거에다가 소주를 한잔하는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이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얘가 지 간식인 줄 알고 이렇게 부엌까지 와가지고. 꽁이 앉아. 옳지. 꽁이 손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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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앉아. 꽁이 앉아. 꽁이 앉아. 이렇게 곱창을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한번 곱창을 이렇게 양이 되게 많습니다. 비싸더라고요. 이게 한 봉지에 16,800원인가 하는 것 같았어요. 이렇게 이제 곱창을 구워서 오늘 이렇게 이제 소주에다가 한 잔 먹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푹 쉬려고 소주를 사가지고 곱창에다가 제가 막창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. 대구 쪽을 가서 막창을 한번 먹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이렇게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막창을 먹는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극혐이 식품이라고 그랬습니다. 기름기가 많아서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조금 제거를 하고 이제 식당에서 먹으면 참 좋은데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이제 냄새도 좀 많이 배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반대 뭐 미세먼지도 우리가 밖에서 많이 먹고 오는데 고기 냄새 이거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꽁이가 또 이렇게 참 고기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. 꽁이야 이리 와. 우리 꽁이가 제가 홍이야 이리와 홍이야 이리와 맛이 괜찮습니다. 아 식당에서 먹는 그 맛이 나는데요. 고추도 좀 사갖고 오려야 되는데 고추 건 대신에 이렇게 지금 양파를 제가 썰어서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양파 얘가 참 좋은 음식이에요.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도 저는 그 상추 대신에 양파를 통양파를 이런 식으로 얹어서 이렇게 먹습니다. 그러면 느끼한 맛이 많이 사그라들고 고기를 먹고 나서 이렇게 양파랑 같이 섭취를 하면 소화가 잘 된다. 소화가. 소주 한 잔 더 하겠습니다. 네.
근무 때 동안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.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을 합니다. 가장 큰 스트레스가 차가 밀리는 거. 맛있네, 맛있어.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부산 같은데 광주 대도시 광역시권에 이렇게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차가 많이 밀립니다. 근데 이제 시내 도로는 또 밀린다 하더라도 또 바로 또 차가 빠지는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보통 막 30분, 40분 연착이 돼버리면 그 다음 시간대 이제 제 휴게 시간이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리고 바로 또 그 다음 배차를 물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식당에서 먹는 맛하고 거의 비슷하네요. 다만 야채가 좀 없어서 그렇고 저는 이게 완전히 이 좀 전라도 스타일이 가지고 이런 막창이라든지 뭐 돼지국밥 뭐 옛날 우리 그 풍토적인 그런 음식을 겁나 좋아합니다 제가.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먹는 거 보면은 굉장히 흉모스러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특히 번데기 같은 거. 맛있습니다.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만나기 힘들어요. 맛있습니다. 맛있어.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막창을 먹고 싶은데 혼자 또 식당 가서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혼자 가서 먹으면 다른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막창을 먹고 싶거나 밖에서는 그러면 인근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곱창 여기 보니까 뭐 달구벌이라고 적혀있네. 달구벌이라고 달구벌 삶은 막창이라고 대구에서 아마 공수를 해왔던 것 같아요. 아 여기 소스가 있네요. 막창 소스가. 아 이걸 몰랐네. 막창 소스가 있습니다. 그러나 막창 소스는 제가 먹질 않고 그냥 된장에다가 해서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? 여보?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제가 1차로 곱창을 다 뱃속에 비웠고요. 이제 또 나머지를 다 먹고 내일 우리 꽁이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영상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달리는 거북이는 이제 입을 맞추고 소주 한 잔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